시원하다. 25년 전통 한일식품의 본고장 우동. 쫄깃하고 시원합니다. 따뜻한 국물이 생각나는 시간. 본고장 우동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런 촉수의 집안일의 고생 직장 상사의 끊임없는 잔소리 지워줄게 그대의 귓가에 속삭여줄게 그해요 우리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밤에 느껴요 사람의 넘쳐나는 감성의 물결 흙이와 들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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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박세영입니다.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가수 우리의 영원한 디바이신 인순이 씨의 거위의 꿈을 듣고 싶습니다. 거위의 꿈을 듣고 있으면 뭔가 뭉클함과 동시에 또 뭔가 내가 앞으로 뭔가 그 힘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감동과 어떤 그 힘을 주는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늘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고 제가 이제 하는 일이 사람들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의 슬픔이 곧 나한테 다가와서 제가 지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런 노래를 들으면 제 힘과 용기를 주고 그런 노래인데요. 저희 가족하고 저희 집사람도 또 이 노래 같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딸하고 아들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저하고 같이 늘 일하고 있는 사람들 같이 듣고 싶은 그런 노래입니다. 지치고 힘들 때는 이 노래로 함께 같이 용기를 얻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파이팅합시다. 인순이의 거위의 꿈 신청합니다.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혹 때로 누군가가 눈물을 내 등 위에 울고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7월 19일 화요일 순서 2부 시작했습니다. 공감 우리들의 노래 들리나요? 오늘은 남자분의 신청곡이었어요. 박세영 씨의 신청곡이자 전 국민의 희망송이죠. 인순이 씨의 거위의 꿈을 들어봤는데요. 우리 박세영 씨가 그 장애인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계신데요. 좋은 일 하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어떤 힘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어떤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면서 이 노래가 힘이 많이 됐다고 하시면서 신청해주셨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저희 아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아빠도 예전에 그 이제 학교를 사회복지학과를 나오셔서 그 어떤 입양 되는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는 어떤 그런 또 복지 일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네.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었잖아요. 네, 가서 봉사활동도 했고 저희가. 네. 네. 우리 양수현 씨가 근데 거위의 꿈 들으시더니 항상 들을 때, 항상 힘들 때마다 이 노래를 들으면 힘이 저절로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MP3에 항상 있는 곡이에요. 이렇게 라디오에서 들으니 좋네요. 그렇죠. 네. 최병우 씨는 제게도 정말 멋진 꿈이 있었는데 지금은 두 아이를 멋지게 키워내는 게 가장 큰 꿈이 되었네요. 이 노래를 들을 때면 어릴 적 저의 꿈이 생각나요. 언젠가는 꼭 이루어지길 바라며. 노래 너무 좋아요. 그렇죠. 이 꿈이라는 게 어릴 때 나 커서 뭐가 돼야지?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한 살 한 살 먹고 어른이 되면서 꿈이 변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내 현실에 맞춰서 변하게 되고 좀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꿈을 또 만들어 나가는 또 희망도 있으니까 저도 힘들 때마다 이 노래 들으면서 또 가슴이 또 뭉클했던 적이 좀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너무 그 망상이라 그러죠. 너무 헛된 꿈만 이렇게 쫓기보다는 지금 현실을 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꿈 같은 현실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지내면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안 해요? 네? 왜 안 해요? 제가 해야 돼요? 아, 같이 해줘야죠. 뭘요? 나 안 하면 같이 해야죠. 아, 듣고 있었어요. 그냥.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난. 노래방 걸어요? 아니에요. 아, 알겠습니다. 네. 일단 오랜만에 또, 오랜만에 처음이네요. 예. 네. 우리 리포터 김미영 씨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죠. 네. 이 김미영 씨가 네. 직접 이렇게 나가셔서 음성 따오시나 봐요. 아, 그래요? 맞아요? 미영 씨, 제 얼굴은 모르지만, 네. 이 방송 혹시 김미영 씨가 듣고 계신다면, 네.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네. 슈키를 한번 놀러 오세요. 한번 오세요. 네. 네. 들리나요? 저희가 해드릴게요. 나중에 마지막, 들리나요? 마지막 시간 때는, 우리 김미영 씨의 들리나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네. 네. 마지막 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죠. 네. 자, 우리 음성 신청곡을 남겨주신 박세영 씨에게는 화장품 세트와 유닉스 헤어에서 미니 스타일링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들리나요에서는 세대와 성별을 초월해서 여러분의 사연이 있는 신청곡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남자분들은 저희가 또 더더욱 우대를 해드리니까 목소리가 안 좋아도 말씀하시는 게 조금 어눌하셔도 100% 방송 나갑니다.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아버님 목소리 참 좋았어요. 그렇죠? 예. 그 검색 사이트에서 슈키라 혹은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혹은 은혁을 치고 저희 홈페이지로 찾아오셔서 그만해요. 뭘요? 은혁 씨 이름에 영광 검색어 없다니까요. 생길 때까지. 참. 네. 저희 홈페이지로 찾아오셔서 들리나요 게시판에 신청사연 남겨주세요. 저희 제작진이 신청자 여러분께 전화를 드려서 음성 녹음할 스케줄을 따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나는 오늘 이어드리겠습니다. 슈퍼주니어의 키스더라디오 2부 함께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슈키라 2부는요. 상지대학교, 지학사, 다우기술, 팀오피스, ENS 에듀테인먼트, 고양이, 야옹와 함께합니다. 나는 초록색 뇌를 가졌다. 나는 상지인이다. 나는 초록색 눈을 가졌다. 나는 상지인이다. 나는 초록색 심장을 가졌다. 나는 상지인이다. 세상은 그린오션의 시대. 내일을 생각하고 내일을 꿈꾸는 그린오션의 리더. 상지대학교가 키웁니다. 상지대학교. 네, 풍선자수화. 과연 중고등학생 심사위원회 평가는? 네, 대화체 해설이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다양한 문제 유형도 정말 훌륭했습니다. 제 수학 점수는요? 네, 놀라운 점수가 나왔군요. 수학의 슈퍼스타 풍선자수화. 중고등 풍선자 필수 유형이 나왔어요. 팀 오피스를 개발한 다우기술 정은종입니다. 팀 오피스.
업무 관리, 일정 관리를 온라인에서 팀오피스 모든 팀장과 팀원이 편리하게 팀오피스 팀마다 4명까지 무료로 사장님, 무료 적용 괜찮죠? 아휴,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말로 하지 말고 팀오피스 독해 공부한다며 왜 단어치 보고 있어? 인터넷에 답장으로 찍어봐. 답의 단서 둘러만 만든 비법거야. 수능 독해 답이 보여, 답이. 수능 문제 딱! 답단어 딱! 답이 딱! 수능 역사상 답이 숙결되는 영단어, 답단어. ENS 에듀테인먼트. 비단아, 비단이 어딨니? 비단아! 안 돼! 살고 싶다면 혼자 두지 말걸. 제발 우리를 구해주세요. 이제 방학인가요? 지금 극장에서 고양이를 만나세요. 고양이, 죽음을 보는 두 개의 눈, 15세 관람가.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2011년 7월 19일 화요일 나는 오늘 나는 양슬기 다리를 접질러 병원에 갔다.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나요? 다리를 접질러서요. 어떻게 접지르셨는데요? 밑에 턱이 있는 걸 모르고 소파 위에서 뛰어내렸어요. 소파 밑에 턱이 있다고요? 어디서요? 학교? 집? 어디서 다쳤는지 정말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자꾸 추궁하는 의사 선생님께 실은 노래방에서 열심히 노래 부르고 놀다가 흥분한 나머지 소파에서 뛰었거든요. 그래서 다쳤어요. 이 말을 하는 순간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언니가 콕 하고 웃었다. 앞으로는 조심하게 놀아야겠다. 나는 김혜란. 헬스클럽에서 첫사랑을 만났다. 구질구질하던 녀석이 아주 다부진 몸매를 드러내며 운동을 하고 있었다. 어떻게 뽕치 같은 몸이 찰진 고등어처럼 탱탱하게 변할 수 있을까? 그때 그냥 둘걸. 괜히 내가 차버려서 너무 아깝다. 아, 쓸쓸하다. 나는 죄지수. 버스 통통 돈통에 아무 생각 없이 만원짜리 지폐를 넣었다. 뭐야? 어차피 만원은 버스기사 아저씨 거라고 생각했던 난 당연히 기사님께서 거실로 주실 줄 알았는데 싫어. 아, 만원을 넣으면 어떡해? 화를 냈었다. 정말 시끄럽다. 결국 100원짜리 92개와 50원짜리 한 개를 거스름돈 받았다. 집에 오는 길 주머니가 터지는 줄 알았다.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버스값으로 내는 돈은 기사님이 가지는 게 아니라 회사에 내고 기사 아저씨들은 따로 월급을 받는다고 했다. 왜 나만 몰랐던 걸까? 진짜 싫다. 나는 기른미 독서 지도자 자격증 시험을 봤다. 뭐야? 선생님께서 거의 가르쳐주신 답이 있었지만 나는 나 혼자 힘으로 해보겠다는 의지하에 내가 만든 답안으로 공부를 했고 뭐? 그 답을 그대로 썼다. 결과는 나만 불합격. 친구들은 선생님 최고라고 기뻐하고 있다. 진짜. 앞으로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겠다.